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4년차 김다영입니다. 산부인과를 막 선택하게 되었을 때 사실 주변에 저를 이제 걱정해주시는 분도 많고 또 너무 힘든 과를 선택한 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. 저로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또 앞으로가 기대되는 과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들을 오늘 한번 같이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죠. 살짝 설레고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하러 가봅시다. 안녕. 우리 산부인과 병동은 5급병동 그리고 3호병동 이렇게 그리고 3과병동, 3하나병동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. 안녕하세요 선생님. 오늘 아침 기분이 어떠신가요? 서울대 TV 잘 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이제 출근을 하고 환자분들 검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. 다행히도 우리 환자분들은 밤새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. 안녕하세요. 이제 괜찮으면 오늘은 많이 걸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파 죽겠다라고 하시는 환자분들도 제가 오늘 열심히 걸어보세요 하면 나중에 오후에 좀 왔을 때는 아 지금 당장 퇴원시켜달라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오늘 좀 많이 걸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수술방에 들어갈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아침부터 수술방에 가는 거는 산부인과 생각했을 때 산모보는과 이렇게 쉽게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산부인과는 굉장히 많은 과가 있는데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산모를 보는 이제 산과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부인과 중에서도 이제 암 환자를 보는 이제 부인 종양학과가 있고 내분비적인 질환을 보는 이제 내분비과가 있고요. 또 결국 탈출증 같은 이제 비뇨기 과를 보는 이제 부인 비뇨기과가 또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거를 접할 수 있는 것도 산부인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수술방 들어가 볼게요. 이렇게 초청반 초청반이에요. 저희 수술방이 최근에 공사를 하면서 많이 깨끗해지고 넓어지고 그랬어요. 여기 1구역 2번 방 그리고 여기 1구역 1번 방이 저희가 주로 수술을 하게 되는 이제 공간이고요. 오늘 저는 1구역 1번 방에서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 1구역 1번 방 수술은 총 3개 정도 있어요. 지금 다음 수술을 위해서 이제 준비해 주시고 있는 거고 지금 지금 서울대병원 인턴으로 있는 최민서입니다. 생각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양성 질환부터 난소암 같은 진짜 대를 열고 이제 다 꺼내야 되는 그런 수술도 많이 하고 그래서 흥미롭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산부인과 많이 지원해 주세요.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 자궁 퇴출증 때문에 고민이 많으셔서 이거에 대해서 수술을 진행한 케이스고 예정대로 수술 잘 진행돼서 아주 기쁘고 수술 후 경과도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산부인과 수술은 정말 다양하게 한 30분짜리 수술, 15분짜리 수술도 있고 질 쪽으로 밑에서 이제 어프로치 하는 거나 복강경 또는 개복 수술까지 정말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이제 점심시간 돼가지고 수술방 식당입니다. 이렇게 수술방 선생님들이 지금 식사하고 계시는 자리예요. 많이 갖고 왔는데? 많이 먹으려고. 많이 먹자. 먹읍시다.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, 다영쌤. 안녕하세요, 다영쌤. 산부인과
소설빵 한 2분을 놓고는 절대 말을 못해요. 진짜 저의 삶 역사 생각보다 좀 어려요. 소설빵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사실 수술이 좀 험하기는 하고 일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 서로를 굉장히 돈독하게 챙겨주고 있습니다. 같이 함께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와, 오늘 말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? 화상 놀랐어요. 화상 씨도 이렇게 말을 하지 않나요? 아, 그쵸, 그쵸. 네, 처음이니까 사랑합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감사해요, 쌤.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후회하진 않는지 이런 거를 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저는 지금까지는 완전 100% 만족을 하고 있고요. 물론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고 환자분들이 가끔 그 카드를 주세요. 그럼 진짜 그런 게 또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임상과의 장점인데 기억에 남는 편지는 사실 제가 편지를 한 개 받은 건 아니거든요. 좀 많이 받은 편인데 환자는 의사분의 말씀에 따라 희망과 좌절을 느끼는데 선생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. 이렇게 써 있어요. 아우, 힘이 엄청 되죠. 그래서 이런 게 또 프라우드가 되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많이 써주세요, 환자분들. 이번 수술은 작은 근종 대에서 작은 근종 절제술 복강경으로 시행하는 수술입니다. 저희 여기 56병동은 이제 간호간병 통합병동이어가지고 환자분들을 이제 간호선생님이 한 4분 정도 또는 2, 3분 넣게 되고 간호선생님들이 진짜 친절하시고 너무 좋으세요.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간호선생님인데 오병 선생님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만나보면 너무 기분이 아침부터 좋고 산부인과만 지금 몇 년? 10년 넘었어요? 아, 진짜요? 그렇게 오래되셨어요? 산부인과 환자의 특성 이런 거 있을까요? 여성이니까 좀 더 그 질환에 대해서 공감하는 면이 환자분한테 이제 라포 형성하는데도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해요. 저희가 항상 교수님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말 많이 하는데요. 진짜예요, 교수님? 진짜예요? 네, 진짜예요. 제가 하고 있는 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임신 성공을 했을 때 이제 그다음에 이제 헤어질 때가 너무 기쁘게 축하한다고 이제 말해줄 수 있는 이제 유일한 파트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인기가 제일 많아요. 이번에도 펠로우 선생님들 지원이 가장 많은 과 중에 하나였습니다. 나 퇴근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퇴근 선생님 산부인과 왜 선택하게 되셨어요? 저는 인턴도 산부인과 하려고. 서울대병원 오셨어요? 네. 아, 진짜요? 왜요? 왜 서울대병원에 산부인과죠? 그 많은 산부인과 중에? 서울대병원이 최고니까요. 연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잠깐만 이제 그 앞두고 일 좀 할게요. 서울대 펴야겠다. 아, 진짜 친절하시고요. 저 잘 알려주시고 제가 많이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. 강요한 것 같은데 강요한 거 맞습니다. 팀워크가 중요해요. 근데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실 제가 이렇게 4년차가 돼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는 것도 몇 년 전에는 이제 예상도 못했던 일인데 일단은 산부인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저는 아기를 낳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암 환자분들의 이제 임종 순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케어를 해드릴 수 있다는 군종이나 난소낭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환자분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. 우리 당직팀에게 이제 화이팅을 남기면서 저는 이제 퇴근해 보도록 할게요. 안녕. 이제 퇴근길입니다.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한번
느껴볼게요. 구름이 완전 예뻐요. 일하는 것도 보람차고 하지만 퇴근 후의 삶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우리 서울대 산부인과 굉장히 좋은 과니까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. 다음에 또 들어오게 될 우리 예비 산부인과 1년차 선생님들 환영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